안녕하세요, 도던입니다. 오늘은 루이 키친 M을 다녀왔습니다. 유리 바로 보실 분은 자막에 표시된 시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미식회를 즐기는 친구가 중국인인데 특별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하이난, 해남 사람입니다. 중국의 꽤 남부 지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경래 셰프님이 오너 셰프로 세계 중국요리협회 부회장 겸 한국 중식연맹회장을 맡고 계실 정도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중식으로 최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위치는 시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걸으면 도착하고요. 이렇게 TV조선 건물 아래로 저희는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직원분께서 반겨주시고요. 식사를 위한 홀이 있고 안쪽에는 룸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일행들은 6번 룸을 사용했습니다. 나와서 메뉴판 한번 더 봤어요. 이건 정지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으니 5초씩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디너피와 모자새우 그리고 누룽지탕 시켰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차와 짜사이 받았습니다. 중국 건 조금 더 새콤한 느낌이 있는데 한국 짜사이는 좀 달달한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차는 계속해서 부족하면 채워주시고요. 들어가자마자 술을 시켰습니다. 연태고량주 시켰고요. 메뉴에 있는 술 중에 하이난 지방에서 먹는 술은 따로 없다고 하네요. 왜 연태고량주 우리나라에 많은지 물어보니 연태가 산동 지방에서 먹는 술인데 산동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유통이 자연스럽게 활발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건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고량주의 고량이 도수가 높고 농축되어 있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럽니다. 고량 자체가 이름이라고 해요. 수수의 이름이고 이걸 증류주로 만든 거를 고량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감상도 특이한데요. 연태고량주 한잔 마셔보더니 이렇게 핸드폰 보여주면서 양메이라는 과일향이 바로 났다고 해요. 양메이는 산딸기와 오디 종류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이에 메뉴가 나왔어요. 고법 불도장이 나왔습니다. 불도장을 설명하면 이 세상에 맛있어 보이는 재료들을 다 넣어서 끓였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빅스 보신탕, 이게 보급화된 표현입니다. 불, 파이어는 아니고요. 불이 불교자의 불자고 도가 점프하다, 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스님이 수련을 하는데 유혹을 참지 못할 정도로 맛있어 보여서 담을 넘었다는 유래가 있어서 불도장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국물의 맛은 인삼향이 나고요. 그윽한 보신탕의 맛입니다. 메뉴에 삭스핀 올라가 있고요. 오골기 같은 각종 육류와 버섯, 전복, 새우, 해삼, 은행, 미너불에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간 재료가 너무 많아서 서버분께 질문 드렸을 때도 약간 얼버무릴 정도였어요. 조금 남기해서 두반장이랑 찍어 먹으라고 안내해주셨는데 일행과 저 모두 두반장 없이 그냥 잘 먹었어요. 두반장이랑 먹으면 조금 맛이 덮이는 게 오리지널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이 국물 맛 자체가 넘어가는 느낌은 맑은 국 느낌인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깊은 묵직함이 몸을 든든하게 해주면서 따뜻하게 해줘요. 이게 보통 보양식이면 맛있다는 느낌보다 몸에 좋은 느낌이라는 게 많이 들기 마련인데 여기 불도장은 정말 맛있으면서 건강한 맛이 납니다. 게다가 들어가는 식재료가 무척이나 다양해 탕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식감과 향이 일품이었어요. 국물이 맑은 국 느낌이어서 각 재료의 잔향이 오래 가도록 도와줘서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본 메뉴이면서 일행 대부분이 입을 맞춰 젤이라고 뽑았던 메뉴입니다. 가면 꼭 먹어보길 추천드립니다. 양도 든든하고 정말 좋았어요. 두 번째 메뉴로는 전가복 누룽지탕이 나왔어요. 그냥 누룽지탕이고 전가복은 앞에 붙은 이름 같은 거예요. 한자로도 직역하면 전체 가족의 복 이렇게 써있네요. 처음에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소리 잠깐 들어볼게요. 이렇게 입맛을 돋굽니다. 그런데 저는 저 누룽지탕을 바삭하게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어본 순간 이 생각이 바로 사라졌어요. 누룽지의 역할은 누룽지 향이 누룽지탕에 들어가는 역할이었고 그 역할을 다한 누룽지가 굴 베이스의 음식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마치 찹쌀같이 쫀득쫀득한 식감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는 청경채, 게살, 해산물, 은행 등이 불도장보다는 살짝 더 간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순서도 잘 맞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 메뉴 또한 다시 가도 시켜 먹을 것 같아요. 다음 메뉴는 모자새우입니다. 이것도 코스 포함이 아니라 단품으로 따로 주문한 거고요. 어미모의 아들 잘을 써서 여경래 셰프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중새우 안에 작은 알새우가 들어가 있어서 모자새우인 거고요. 돼지고기 안심 등을 포함한 속을 넣어 튀긴 음식이고 소스는 깐풍돼 있습니다. 딱 베어물면 느껴지는 건 딤섬 같다는 생각입니다. 먹자마자 육즙이 흘러요. 전에 갔던 식당에서 말했듯이 튀김 음식의 장점이 육즙을 다 가둬버릴 수 있다는 건데 기름칠이 되어 있어서 육즙은 살아있으면서 감칠맛이 더 살아있는 딤섬의 맛입니다. 안에 식감은 양파나 다른 속을 넣었는지 새우와 아삭아삭한 느낌의 재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행들도 꽤나 만족했던 메뉴고요. 시그니처 메뉴라고 부를만했던 메뉴입니다. 다음 메뉴는 엑소 팔부치입니다. 이 메뉴 만들 때 가장 비싼 술이 엑소술이어서 이런 메뉴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최고의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두반장 베이스 소스가 들어가 있고 맛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특징 있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이 메뉴에 전체적으로 브로콜리가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브로콜리를 여경을 셰프님이 사용하길 즐겨한다고 하셔요. 일단 몸이 좋아서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브로콜리 싫어하는 사람들도 크게 거부감 느낄 수 없는 향신료가 사용되어 거부감 없이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메뉴는 궁보메로 요리입니다. 여기서 궁보는 직함이라고 해요. 이 사람과 관련된 요리고 사천 요리라고 합니다. 원래 땅콩을 많이 쓰는 편인데 여기선 특이하게 캐슈넛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닭 요리인데 여기에선 메로로 요리가 나왔고요. 담백하고 일반적으로 먹는 메로구이와 다르게 중식 소스와 섞이니 꽤나 깐풍기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맛은 칠리 계열의 굴 소스 맛이었고요. 메로는 보통 이자카야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었습니다. 취향을 많이 타는 음식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맛이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식당 가서 먹으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맛이긴. 다음 음식은 통후추 쇠고기와 꽃빵입니다. 통후추 쇠고기는 안심치고는 꽤나 질감이 부드러웠고요. 간장 베이스의 소스였습니다. 특이했던 건 마라샹궈나 탕에 들어가는 향신료의 끝맛이 나는데 생각해보면 통후추 맛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에 치고 끝나는 맛이어서 꽃빵과 먹었을 때 조합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감칠맛은 컸고 꽃빵은 얇고 찰기가 충분해서 같이 곁들여 먹기 좋았습니다. 다음은 식사입니다. 짜장, 짬뽕, 볶음밥, 기스면 중에 고르라고 하셨고요. 저는 볶음밥 골랐어요. 개인적인 취향인데 짜장과 짬뽕 맛있게 하면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볶음밥은 생각보다 변수가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 식당의 수준을 엿보기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시켰습니다. 일단 좋은 쌀 썼다는 건 분명합니다. 먹었을 때 마치 찰밥과 같이 입에 감기는 느낌이 있고 특유의 웍에 볶은 기름 향과 굴소스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짬뽕이랑 기스면 먹었는데 짬뽕 맛은 얼큰 매콤보다는 사골 육수의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구수하고 부담없이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을 만큼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아이스 홍시 먹었어요. 거의 액체화되어 있는 홍시에 말랑한 상태에서 얼린 느낌이었고 알이 구분된다는 느낌 없이 셔벗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루이키친 M에서 즐긴 음식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의 형제같이 지내는 친구들과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미식회 자리를 갔는데요. 굉장히 고민하고 고른 만큼 기대를 충족한 식당이었습니다. 전 불도장이 제일 맛있었고 전반적으로 음식의 퀄리티가 충분히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이름값, 돈값 충분히 한 식당이었어요. 이렇게 술값 포함해서 5명이서 먹고 인당 14만원 정도가 나왔으니 시청역 근처라는 위치, 맛을 고려해보았을 때 충분히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가거나 대접을 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식당과 맛있는 닭가슴살, 건강한 생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